정부가 불법 공매도 척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정부의 이번 행보가 국내 증시 반등에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공매도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척결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척결이 맞냐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조금 약하다, 처벌 수위가 아직도 좀 약한 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그 이제 항상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공매도를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이런 의견이 많고 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폐지는 어려우니 사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좀 균형을 잡혀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사실 이런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이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난 5년간 이제 금융당국이 적발한 이제 공매도 위반 규모가 이제 평균 이제 한 건당 184만 주로 나타났었는데 이 과태료 금액이 이제 좀 수치로 드러났는데 이게 건당 1억 3,500만 원으로 드러났어요. 사실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이제 걸려도 남는 장사 아니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좀 이런 비판이 좀 어제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제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과태료 금액이 1억 원을 넘기는 경우는 최근 5년간 3건밖에 없었고 대체로 1,500만 원에서 7,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좀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불법 공매도 이게 이렇게 많지 않냐. 이게 최근 5년 동안 82건이 이제 적발이 됐는데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다 개인의 실수로 이뤄진 거였기 때문에 사실 뭐 정말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고의성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 고의로 본 것은 5건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제재 금액이 고의로 봤을 때도 2,100만 원에서 7,200만 원에서 조치가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붕괴하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뭐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논란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어서 이게 작년 4월 6일부터 이제 강화된 그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이제 불법 공매도가 처벌법이 이제 굉장히 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처벌 수위가.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과태료가 1억 원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징금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입이 됐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최근 5년 동안이라고 하니까 그 작년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공매도 적발권 때문에 좀 처벌 수위가 낮아 보이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사범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게 처벌이 약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매도 처벌 공매도 폐지나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다 이런 것도 주장하시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벌금도 굉장히 뭐 많고 사실 뭐 20년 이하의 징역을 이제 공고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10배를 이제 벌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아직까지 여전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낮은 그런 처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매도가 사라지는 것은 좀 요원한 일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부가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가 이제 공매도 개선 대책을 내놨어요. 개선 대책을 내놨다는 것은 뭐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좀 저는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말했고 그래서 이제 관계 당국이 다 모여서 이렇게 그 공매도 개선 대책을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뭐 검찰에 이번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원래 없어졌는데 다시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수사하겠다. 전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기관 입장에서 정말 나쁜 의도로 가진 그런 기관 의도 입장에서는 이 검찰이 수사한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를 했는데 뭐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경우 그리고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6배 이상 증가하면 그때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공매도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처벌 이거를 더 이제 기준을 낮춰서 지금 뭐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가 평소보다 2배 이상이어도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좀 기관들의 이제 공매도를 제한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거론하는 것들이 우리는 다시 90일 이내에 갚아야 되는데 왜 기관들은 90일 이상 돼도 다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롤오브 해줘서 계속 네. 이렇게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공매도 잔액 대량 보유 내용이나 대차 정보를 90일 이상 대차할 때는 이제
충실히 더 자세하게 정보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압박 수위가 될것 같고, 또 개인 투자자 공매도 담보 비율을 좀 인하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하겠다. 좀 이렇게 밝혀서 좀 기관들에게는 조금 까다롭게, 또 개인들에게는 조금 더 공매도를 할수 있는, 지금 어렵지만 더 열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이 잡힌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폐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좀 개선 대책을 내놓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국내 증시 이로 인해 조금 반등의 여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랑 네. 이 증시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픽스가 되고 이제 공매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사실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가진 연구나 시장에서는 공매도랑 이제 뭐 매크로 그 시장 레벨이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게 좀 지배적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엄청 하락했을 때 공매도가 제한적으로 이제 금지가 됐었고, 그 이후로 제한적으로 재개가 된 걸 다 모두 봤었잖아요. 근데 그때 네. 증시 어땠나요? 그때 증시 계속 좋았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 공매도가 사실 뭐 증시 레벨을 뭐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공매도가 뭐 재개 금지됐을 때도 올랐고 재개됐을 때 더 올랐으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공매도가 이제 기관들이 하락에 대응한 해치 수단으로 활용이 되니까 하락을 더 부추기는 건 다 있다는 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논리거든요.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공매도가 폐지하는 것 자체, 이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이었고 그 국내 시장 자체로는 부담이었는데, 이걸 오히려 그냥 정부가 이제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일관성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사실 이런 뭐 폐지 카드가 아니라 뭐 그냥 강화하는 카드로만 간다고 하면은 좋을 수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 좋을 수가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 뭐 공매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번에 정책이 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겠냐, 이런 게 좀 전문가들의 좀 반응입니다. 다만 이제 무분별한 공매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부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막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공매도 거래 전체에서 사실 국내 기관이 하는 건 많지 않고 거의 절반 이상 대부분이 사실 외국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공매도 움직임을 좀 추측할 수 있겠다. 좀 이런 것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하락폭이 큰, 낙폭이 좀 굉장히 단기간에 컸던 종목들의 하락을 좀 막을 수는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낙폭이 큰 종목 그리고 외국인의 좀 무분별한 좀 과도한 공매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